오늘은 마드리다 4일, 마드리다? 마드리드 4일 차고요. 체크아웃 하고. 네, 체크아웃도 했고. 오늘 저녁에, 밤에 드디어 포르투갈을. 아, 드디어. 우리의 유럽 마지막 목적지인 네, 포르투갈을 갑니다. 가보고 싶었어, 그리고 포르투갈을. 서울광장, 여기. 네, 아침부터 서울광장에 왔어요. 기분이 좋네, 사람도 많고. 여기 그 서울광장 앞에 0km 지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여기를 기점으로 스페인의 모든 곳의 그 거리를 계산한다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지점이 된 거. 여기 앞에 지금 기분이 계신데. 여기 0km 지점이에요. 우리도 밟고 사진 한번 찍으려고요. 놓고 사진도 찍을 거예요. 시다 스페인 오케이. 아, 서울광장 주변에 막 이렇게 미키마우스도 있고 막 조커 분장한 사람도 있고 마리오 형제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래요. 근데 이런 거가 막 와가지고 막 친한 척 하는데 친한 척 하지 사진 찍으면 돈 받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이거는 솔광장에 있는 곰과 나무 동상이에요. 얘 앞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진 찍, 그러니까 얘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커가 와가지고 나한테 어깨동무하는 거야. 나 기겁했어. 나 깜짝 놀랐네. 조커요? 조커였던 것 같아. 너무 싫었어요. 나한테 접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잡았잖아. 그렇잖아. 나 진짜 너무 싫어가지고. 아니, 돈을 주고 나, 뭐, 그걸 떠나서 나는 그냥 누가 나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터치하는 게 싫어. 아, 그래.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좋네. 저희는 프라도 미술관 앞에 왔어요. 근데 완전 보수하고 있네요. 공원에 야생 앵무새가 있어요. 너무 작고 귀여워. 빵가루를 좀 던져줬거든요, 우리 점심 먹으면서. 근데 얘네 빵가루 신경도 안 써. 공원에 있어요. 여기 마드리드에 보면은 지도에 진짜 엄청 큰 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원에 왔는데 공원 안에 뭐 연못도 있고 지난번 바르셀로나처럼 보트를 타는 곳도 있습니다. 공원 이름은 레티로, 레티로 공원. 공원 이름은 레티로 공원이래요. 여기는 팔라시오 데 벨라스케스라는 궁전이었던 곳인데요. 지금은 미술관으로 쓰이고 있대요. 그래서 저희 지금 여기 갔다 왔는데 주로 현대미술 같은 거를 전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푸에르타 데 알칼라. 푸에르타 데 알칼라랍니다. 이게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 독립광장에 있는 기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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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좀 오래돼 보이는 카페에 왔어요. 90년대 때요. 와, 진짜 오래됐어. 그렇게 비싸지 않아 보이네. 이거는 카페 본본이에요. 본본. 이게 스페인식 카페인데 연유라떼 같은 거예요. 여기 위에는 에스프레소 샷. 그리고 여기 밑에는 연유. 그리고 요거는 완전 그냥 초콜라떼. 컵 오브 초콜라떼. 완전 진한 초코. 그리고 이거는 산 마르코라고 되어 있는 이름의 케이크. 저도 초코 좋아하는데. 다니까. 티니가 초코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니까. 아, 역시. 이거 진짜 대박 맛있어요, 카페 본부. 역시 맛있군. 연유는 노라. 연유는 옳습니다. 왜냐면, 다니까. 다니까. 그리고 띵을 먹고 있는 거, 나도. 상당히 뜨거워, 이게. 저 완전 그냥 초콜릿이거든요. 야, 근데 이걸 먹어도. 와. 너무 진해, 너무 진해. 병 걸릴 수도 있는 맛. 진짜 병 걸릴 것 같은 맛. 맛있어? 야. 신봉사가 눈을 뜰. 얼큰한.
저희 이제 데보드 신전이라는 곳을 가려고 해요. 띠누가 알아봤는데 여기가 되게 명소고 이집트에서 받은 선물 같은 게 여기 있대요. 옛날에 이제 스페인 이집트에 홍수가 많이 나고 이럴 때 그때 스페인이 많이 도와줘서 많은 유물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해서 데보드 신전. 이게 이제 특이한 거는 이집트 외부에 있는 유일한 신전이라고. 아, 봐봐. 오, 이런 걸 줘요. 이집트는 이집트랑 사이가 좋으면 이런 걸 줍니다. 이집트 진짜 스케일, 선물 스케일 쩐다. 진짜 대단하다. 멋있다. 여기 야경이, 그러니까 이렇게 저녁에 6시부터 8시까지만 불을 켜놓고 영업을 한대요. 영업을 한다고 해야 되나? 여튼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2시부터 6시까지는 또 이런 게 없대요. 여기가 야경이 그렇게 멋있다는데 진짜 멋지네. 노을이 지금 지는 시간이라고. 아니 이게 진짜 카메라에 이렇게 색감이 안 담길 줄 몰랐네. 너무 예뻐요. 여기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예쁩니다. 저쪽도, 저쪽에 궁도 미쳤어. 너무 예뻐요. 마드리드 왕궁에 왔어요. 근데 이쪽은 반대편,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뒷면에 봤다면 오늘은 앞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다니까. 밤에 보는 게 여기 회전목마도, 아이고, 회전목마도 엄청 반짝반짝 거려요. 와, 세상에 예쁘다. 우리 산미길 광장에 그 첫날 점심 먹었던 중국 식당 또 왔어요. 너무 맛있어. 싸고 맛있어서. 여기는 진짜 너무 많이 줘요. 여기는 내 손이 요만한데 진짜 너무 많이 줘요.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젓가락도 좋고.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 먹지? 이거 큰일 났네. 근데 안 좋은 되게 적은 게 아니야. 숟가락도 큰 거야. 되게 큰 거. 숟가락. 후추도 많고. 내가 이제 중국어 많이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아는 척을 했어. 아니 진짜로 알기도 하고. 그랬더니 정상적으로 해준다고 했거든, 아줌마가. 정상적인 게 뭐지? 외국인용이 아니라